안녕하세요. 10월 28일 네이버 회화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I'm totally into it. 네, 간만에 제가 지금 거의 뭐 10일 정도를 그 동영상 제작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볼까요? Miranda, why don't we play some badminton? Okay, let's do it. Are you into playing badminton? Oh yeah, I'm totally into it. Right, now I remember that you are athletic. I'm flattered that you said that. I mean it. 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중간중간 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나요? 자, 영어식 사고로 전개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고 또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란다, why, 왜, don't we, 하지 않니, 그죠? why 하지 않니, 왜 하고 있지 않니, 이런 말이 되겠죠. we, 우리가 플레이 하는 걸, 왜 우리가 플레이 하고 있지 않지, 이런 얘기죠. some badminton, 약간의 배드민턴을. 자, 이게 이제 배드민턴 같이 좀 할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한번 그것이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를 새겨보세요. 왜 하지 않고 있지 우리가 플레이하는 건데 약간의 배드민턴을. Okay, let's do it. Let는 뭐라 그랬나요? 해보자, 그죠? 우리가 do 하는 건데 그것을, 이 그것은 배드민턴을 말하겠죠. Are you into playing badminton? Are는 뭐라 그랬죠? 예, 비동사죠.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원소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니 너, 그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Into. 자, into는 뭐죠? 공간 목적지예요. 자, 목적지가 공간이 된 거예요. 너 공간 목적지에 있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인 거예요? Playing badminton. 플레이 하는 건데 배드민턴을 말이야. 그러니까 배드민턴 플레이를 하는 거에 너가 그 공간 목적지인 그 플레이 배드민턴에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래 한글로 의역이 되어 있죠. Oh yeah, I'm totally into it. 나는 있어. I'm, 그죠? 나는 존재하고 있어. Totally, 완전히, 그죠? Into it, 공간 목적지인 그것에서, 공간 목적지인 그것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영어에서 시제, 현재는요, 과거에도 했고 지금 하고 있고 또는 미래에도 할 것이 예상될 때 쓰는 것이 현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I'm, 그죠? 현재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Right, now, I remember. 내가 remember 기억하고 있어. that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뭐예요? You are athletic. 너가 있다는 거야. athletic은요. 운동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있다는 거 운동선수와 같은 상태로요. 이렇게 되는 거죠. I'm flattered. 나는 있어. flattered. 그죠? 우쭐한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쭐하게 만든 것이죠. 그 우쭐한 게 뭐예요? that이에요. 그 that이 뭐냐면요. You said that. 너가 말한 거야 그것을. I mean it. 내가 의미한단 말이야 그것을. 내 말이 진짜라니까, 내 말이 그렇다니까,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엔 큰 소리로 speak out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죠. 자, 저를 따라서 흉내 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Miranda, why don't we play some badminton? 한 번 더 할까요? Miranda, why don't we play some badminton? Okay, let's do it. Okay, let's do it. Are you into playing badminton? Are you into playing badminton? Oh yeah, I'm totally into it. Oh yeah, I'm totally into it. Right. Now I remember that you are athletic. Right,
Now I remember that you are athletic. 한 번 더 할까요? Right. Now I remember that you are athletic. I'm flattered that you said that. I'm flattered that you said that. I mean it. I mean it. 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언어 유희, 마음껏 억양을 조정하시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가 나가고 있네요. 아주 좋아하죠. 예, 여기서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행위자가 누가 되나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좋아하죠. 예, 행위자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본문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문장을 생성하시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임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월요일 저녁 7시 30분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셔서 성경 암송도 하시고 영어식 사고도 배우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키 센텐스를 채우시면서 이미지로 연상하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영어식 사고를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